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해 국제 에너지 기구 IEA는 기후 위기의 가장 큰 주범이 석탄, 기름, 가스 등을 태워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화석 연료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렇듯 화석 연료 보일러를 대체할 수 있으면서도 에너지 사용량은 적은 기술이 필요한데, 그래서 찾아간 오늘의 기업.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여 전력 소모를 줄이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라는데, 어떤 기술일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자. 안녕하세요. MC 김미정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환경오염, 지구온난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화석연료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추세인데요. 오늘 만나볼 기업이 난방, 온수를 만들어내는 보일러의 전력 소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기술인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저와 함께 만나러 가보실까요? 전력의 소비를 효과적으로 줄이는 기술이라 너무 궁금한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력 소비를 효과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제가 잘 찾아온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이온 히팅 기술을 적용한 보일러를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이온 히팅 기술을 활용한 보일러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온 히팅 기술은 처음 들어보거든요. 어떤 기술인가요? 이온 히팅 기술은 물 속에 이온을 활용하여 가열하는 방식인데요. 조금 쉽게 설명하면 전자레인지처럼 가열하는 방식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무실 실내 온도 어떠세요? 제가 지금 원피스 하나만 입고 있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아요. 그리고 제가 렌즈를 착용하는데 따뜻한 곳은 항상 건조하기 마련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너무 쾌적하고 좋은데요? 저희 제품은 불필요하게 무조건 고온을 만들어내지 않기 때문에 실내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우와, 그럼 가습기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온 히팅 기술, 아직까지는 조금 알듯말듯한데요. 그렇다면 기존 제품과의 차이점은 어떤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저쪽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 이 제품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MC님, 지금 소음 들리세요? 소음이요? 아니요, 가까이 들어도 전혀 안 들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난방하는 곳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가 가능한 겁니다. 지금 현재는 37도, 즉 보일러가 저 멀리까지 열을 보내고 돌아오는 온도가 지금 현재 37도고요. 지금 39도,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온도가 39도입니다. 딱 2도 편차만 열을 만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9A, 8A 정도 쓰는데요. 이게 전력으로 표시를 하면 약 2kg 정도 됩니다.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적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 가스, 기름, 전기 보일러는 연소통 등의 가열 장치가 불필요하게 높은 온도를 만들어 찬물을 섞어 알맞은 온도로 맞춰야 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이온 히팅 보일러는 가열 장치 없이 적은 전기와 이온의 움직임을 이용하여 필요한 온도의 열을 빠르게 생산해내 온도를 맞추기 위한 찬물을 섞는 과정을 없애 에너지 낭비 감소와 함께 물 절약도 가능하다. 보일러를 사용할 때 좀 안전에 관련된 문제는 없을까요? 까다로운 유럽 기준이 전기 안전, 그다음에 전접 안전, 그리고 내구성 안전까지 모두 통과해서 CE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연구 개발한 끝에 개발한 이온 히팅 기술은 수많은 인증을 받으며 기술력과 안전성에 대해서도 입증받았다고. 제품을 만드는 과정도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과정은 어디에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 생산 팀장님께 한번 여쭤보시죠. 한번 가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앞서 이온 히팅 시스템이 적용된 보일러와 기존의 보일러가 가열 방식이 다르다는 설명을 듣고 왔는데요. 네, 가열 방식이 다르니까 당연히 제조하는 과정도 다를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공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보일러의 내부 모습인데요. 이게 이제 가열부, 즉 열을 가열시키는 장치입니다. 열을 가열시켜서 이제 순환 펌프를 통해서 이제 열이 이제 전달되는 역할을 하는데요. 네. 이 열은 최대 지금 110도까지 열을 낼 수가 있습니다. 고열을 내다 보니까 안전 장치를 위해서 저희가 이제 압력 센서, 그다음에 온도 센서, 과열 센서, 그다음에 전기 제어 등 외에도 제7종의 이제 안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일러 내부를 살펴보니까 확실히 제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산 공정도 단순하고 대량 생산도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단순하다 보니까 사이즈도 좀 작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 장점은 이제 따로 보일러실이 필요가 없고 열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쉽고 빠르게 제조가 가능하여 대량 생산이 쉬운 것은 물론 작은 사이즈로 제작되어 공간 효율이 좋고 따로 보일러실이 필요하지 않아 효율적으로 열을 전달할 수 있다. 실제로 얼마나 전력 소모가 적게 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태양광 전력을 저희 제품으로 이제 난방하는 곳이 있습니다. 환경공학과 교수님 댁인데요. 이온 히팅 보일러를 실제 쓰고 계시는 교수님을 미리 만나고 왔다는 담당 PD. 이온 히팅 보일러를 쓰고 난 후 어떤 점이 달라졌을지 궁금한데 교수님, 얼른 알려주세요. 예, 저희 집은 바닥이 30평, 그다음에 2층이 25평 정도 해서 총 55평 정도 됩니다. 이 LPG를 이용을 해서 난방을 하게 되면 과거에 한 40만 원 정도까지 저희가 들어간 적이 있었고요. 이온 히팅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제 보일러를 바꿔서 전기료는 아마 한 2만 원, 뭐 3만 원 정도 이 정도로 나오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예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이온 히팅 시스템은 에너지 효율을 최고로 높인 그런 히팅 시스템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2050년 탄소 중립 선언을 지금 했기 때문에 태양광을 이용한 독립적인 이러한 전기 난방 시스템이 굉장히 필요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온 히팅 시스템이 주거 공간 이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이 기업의 제품을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한 양식장과 연락이 닿아서 연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남 여수의 새우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는 천재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네, 지금 현재 이온 히팅 시스템을 사용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이 기업의 제품을 알게 되었고 또 어떤 이유로 사용하게 되신 건가요? 이제 겨울이 점점 다가오고 수온이 점점 낮춰지는 때에 어떤 보일러가 좋을지 고민이 많았습니다. 효율이 좋고 좀 경제성 있는 보일러가 무엇이 있을까 여러 제품들을 찾아봤는데 우리 이온 히팅 시스템 보일러가 다들 만족해하시고 효율이 너무 좋아서 저희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양식장이 굉장히 넓어 보이는데요. 현재 바닷물의 톤수는 몇 톤이고 온도는 몇 도로 유지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 1,500톤 정도 이상의 수량을 지금 유지하고 있고 또 수온을 28도에 맞추어서 사육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혹시 사장님 이 제품을 사용해 보니까 좀 직접 체감하는 장점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열 교환 장치가 최소화되어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미생물이라든지 아니면 새우한테 이 뜨거운 사육수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사육수가 보일러를 통해 나올 때 온도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미생물이나 새우에게 전혀 타격이 가지 않는 것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사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릴 건데요. 네, 실제로 이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이 전기요금이 얼마나 절약이 됐고 또 이 제품을 주변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하고 싶다 하는 의향이 있으신가요? 제가 여기 양식장을 운영하기 전에 기름보일러를 쓰고 양식장을 운영을 했었었는데 그때에 비해 약 한 4분의 1 정도의 전기 난방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상당히 새우 생산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실내 양식을 하고 겨울에도 새우를 키울 수 있는 어가 같은 경우에는 이온 히팅 시스템 보일러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사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기업의 이온 히팅 기술은 가정집 외에도 산업용, 빌딩 건축물용, 농어업용 등 가열이 필요한 다양한 곳에 적용시켜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이온 히팅 기술로 기후 위기를 해결하겠다. 이온 히팅 시스템 개발 기업 김노울 대표. 오늘 제가 만나본 이온 히팅 시스템 어떻게 해서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고 또 상용화에까지 이르렀는지 궁금합니다.
난방과 온수를 사용하는 것은 실생활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난방을 사용하면서 보일러 비용에 대해서 항상 고민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업종에서 일하면서 이온히팅 기술에 대한 아이디어를 접했고,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차별성과 경쟁력이 있을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제품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셨던 거네요. 네. 네, 그렇다면 지금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기까지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생소한 기술이다 보니까 일반 분들에게 신뢰를 얻기가 가장 어려웠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현재 기술에 대한 논문과 그리고 CE 인증까지 완료가 되어서 신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무엇보다 우리의 환경을 위한 기술이다 보니까 저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사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 기업이 나아갈 계획이 있다면요? 국내는 소비자분들에게 빠르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 공동 AS 서비스를 마련하고, 그리고 환경과 에너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과 협력하여 그 유통망을 확장해 나갈 것입니다. 계획도 있으신가요? 해외 시장인 독일은 이미 주택에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고 저장하여 소비하는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가장 적은 히팅 제품을 써야만 하는데요. 저희 제품을 빠르게 보급시키기 위해 해외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 기회를 발판 삼아 내년에 수출 10만 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목표를 꼭 달성하시길 저도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온히팅 기술로 에너지 절감을 통해 기후위기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기업을 만나보았는데요. 공장, 빌딩, 가정집에서 사용하는 모든 전열 제품에 적용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을 감축시켜 우리의 환경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MC 김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속의 이온을 이용하여 가열하는 방식인 이온 히팅 기술을 통해 전 세계에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기업이 되길 응원하겠습니다.